1981년 대량 생산에 성공한 성장 호르몬은 1982년을 시작으로 보디빌더들의 필수품이라 인식되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1984년 올림픽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선수들은 도핑 테스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배웠다고 합니다. 최초로 기록된 약물 관련 사망 사고는 1896년 사이클 선수인 아서 린튼의 죽음이었습니다. 1967년 IOC는 의료위원회를 설립, 금지 약물의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1972년 미네소타 올림픽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도핑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포츠에서 최초의 도핑 사례는 1865년 암스테르담 운하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1800년대에는 다양한 도핑 방법들이 존재하였는데요. 사이클 선수들은 카페인, 코카인, 스트리크닌을, 권투 선수들은 코카인과 브랜디, 스트리크닌을 함께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1887년에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약물인 암페타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각성제를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8년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도핑을 금지하였고 안티도핑을 지향하는 최초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1932년에는 일본 수영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산소도핑을 사용했다는 루머가 돌았고 다음 해인 1933년 도핑이 정식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1935년부터는 테스토스테론이 경기력 향상 약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가장 먼저 도핑 루머가 돈 곳은 베를린 올림픽의 독일 선수들이었습니다. 1937년에는 중추신경각성제로 알려진 암페타민의 경우 처방전이 있을 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 테스토스테론과 기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들이 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각성제를 도핑으로 사용하며 국가적인 도핑이 번지기 시작했고 1950년에는 AJ 버치 박사에 의해 난드롤론의 첫 합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성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 또한 소비에트 연방의 육상 선수에게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역도 선수들에게도 조직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사용을 시도했는데요. 1950에서 60년대의 도핑은 소비에트 연방이 가장 의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56년에는 보디빌더들의 필수품으로 알려진 성장 호르몬이 사람의 내하 수체로부터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지금도 오남용되고 있는 디아나볼이 제약회사로부터 정식 출시되었고 미국 역도팀에게 도핑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약들의 효과는 입소문을 타 1960년대 초를 시작으로 육상 경기부터 축구 경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포츠에 확산되는데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사이클 선수 옌센의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핑이 선수의 건강을 위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 IOC가 의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966년 동독에서는 국가보안부 주관으로 도핑 프로그램이 조직적으로 시작한 반면에 같은 해 국제육상경기연맹, 국제사이클연맹, 국제축구연맹의 세계 스포츠연맹은 소변검사를 도입했습니다. 1967년 뚜르드 프랑스에서 영국의 엘리트 사이클 선수 톰 심슨이 경기 중에 사망했고 부검 결과 알코올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해 IOC는 경기력 향상 약물들을 금지하기 위한 도핑 규제 방안을 1968년 멕시코 올림픽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많은 여자 육상 선수들이 남성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는데요. 1967년 유로피안컵에서 성별검사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당시 키예브 콜로부코스카란 선수가 염색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남자는 아니었고 염색체 섞임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1968년에는 암페타민 과다 사용으로 인해 축구선수 진 루이스 쿼드리와 사이클 선수 이브스 모틴이 사망합니다. 이때쯤 선수들의 혈액 도핑 또한 시작됐다고 추정되어지고 있는데요. 혈액 도핑을 포함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엘리트 스포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IOC가 금지 약물 리스트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등록한 뒤 도핑 관련 실격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1972년의 조사에서 남자 육상 선수들의 68%가 훈련 중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천식환자 릭 데몬트는 400m 수영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에페드린이 함유된 약을 복용해 실격, 애틀란타에서 높이뛰기 선수는 인삼 내 에페드린 양성 반응으로 각각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영국 과학자들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검출하기 위한 두 가지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방사면역 측정법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질량 분석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들도 당시에는 테스토스테론의 사용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1976년에는 올림픽 경기에서 여성 선수의 첫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동독의 여성 선수들이 우세한 성적을 거두며 부상하였습니다. 1977년 IOC는 전 세계에 약물 실험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스포츠 의학회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근육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10년 뒤 효과적이라며 정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1980년에는 테스토스테론을 소급 검출하기 위해 개발된 최초의 소변 검사가 이뤄졌는데 그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16명을 포함해 전체 선수 중 10%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도핑 검사의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데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의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고 경기 기간 외에 도핑 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제조합 성장 호르몬이 대량 생산에 성공하였고 1982년에는 카페인과 외인성 테스토스테론이 IOC 도핑 금지 물질 리스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1983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팬 아메리칸 게임즈에서 테스토스테론과 에피테스토스테론 비율 검사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15명의 선수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흥미로운 점은 이 양성 반응들이 발표된 후 미국 육상 경기 선수 12명은 경기에 참가하지 않고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증가시켜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제조합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생산에 성공, 1981년 대량 생산에 성공한 성장 호르몬은 1982년을 시작으로 보디빌더들의 필수품이라 인식되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1984년 올림픽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선수들은 도핑 테스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배웠다고 합니다. 1985년에는 심근 수축력과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는 베타 차단제, 그리고 혈액 도핑이 금지 물질 목록에 추가되었고 1년 뒤 이뇨제와 수혈 또한 금지가 됩니다. 1986년 IOC에서 선수들의 양성 결과에 대한 통계를 낸 결과 그에 검출된 약의 3분의 2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였으며 이 중 3분의 2가 난드롤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7년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효능이 없다고 발표한 미국 스포츠 의학회는 10년 만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1988년 약물 오남용 관련 연방법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판매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변경합니다.